마지막에 이렇게 춤을 추고 또 무슨 노래를 또 해야 되나요? 큰일 났네. 예? 선생님 잘 만나고요? 아유, 영광이시요. 아, 제가 아들이잖아요. 내달이 매일 같진 않아요. 네, 감사합니다. 진짜로 바쁜데 네. 진짜 추운데도 의료고 해주셨고 앞으로도 여러분 수근이보다도 우리 영웅이 더 많이 사랑해 주실 거죠? 참 제가 요청하면 마다 두 말도 안 해요. 숨도 안 쉬고 그냥 내려와요.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항상 친구가 잘 되기를 저는 늘 빕니다. 그래서 여러분이 많이 응원주시고 사랑주셔야 됩니다. 아시겠죠? 예! 감사합니다. 가야 되는데 여러분이 워낙 이래 설치사인 할 수 없이 앵콜을 하고 가기는 해야 되겠는데 우리 시간하고 상관없이 영웅이가 하고 하면서 우리 전부 다 끝내는 걸로 그럼 다음주는 결승하지 말고 많이 벌써 알았지요? 따뜻하니 국물이 없어니 하여튼 고생 많으셨고요. 마지막으로 우리 이 승인 가요계의 영웅입니다. 임영웅씨의 마지막 곡 골성으로 들으면서 오늘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인사 한마디 하시고 뭐 멋진 노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저는 맨날 다닐 때마다 똑같은 얘기만 해요. 건강하고 행복하시라고. 근데 이 말이 제일 좋은 말인 것 같아요. 아무리 생각해도 이 말보다 좋은 말 없습니다. 건강하고 행복하신 거죠? 그리고 감기 조심하시고 임영웅이 계단 말고 엘리베이터 까먹으시면 안됩니다. 네, 끝으로 가사가 너무 좋은 노래 천년지기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릴까 하는데 괜찮으시죠? 천년지기입니다.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. 아 이거 왜 그래? 아 나오네. 아!